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이번에 만들 게그 동요 연주하기하고 그다음에 반응속도 게임인데요. 자, 오늘 배울 거는 동요 연주하기. 동요 연주하기부터 동요 배워보도록 할게요. 연주하기부터 요거 제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둔 그 스크린 그쪽으로. 저희가 이번에 동요를 한번 연주를 해볼 건데, 조금 프레임이 컨트롤 킬 돌려볼래요? 응, 더 돌려봐요. 됐다. 됐다. 저희 이번에 동요를 한번 연주를 해볼 건데, 여기 보면은 이 마이크로 비트 이용해서 저희가 동요를 연주를 해볼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마이크로 비트가 스피커나 부저가 달려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실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어폰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소리를 내볼 거예요. 이어폰. 네. 뭐 저희 목차는 뭐 동요 연주 이해하기, 뭐 코딩 준비하기, 따라하기 이렇게 있는데, 동요 연주하기부터, 동요 연주 이해하기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저희가 이렇게 이어폰이 있어요. 이어폰을 좀 보여주시면. 네. 이어폰, 폰 잭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핸드폰은 사라졌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어폰, 유선 이어폰 잭이 있죠. 이 잭에는 이렇게 흰색 선이나 아니면은 금색 막으로 이렇게 세 갈래 그런 선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보시면은 그림에는 맨 상단부터 스피커 1, 스피커 2, 그다음에 세 번째 칸은 마이크, 마지막 네 번째 칸은 GND. GND는 접지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피커 1은 이 이어폰의 이 한쪽, 뭐 왼쪽,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스피커 2는 한쪽, 네, 반대쪽. 반대쪽, 오. 오른쪽. 아, 이를 그래서 의미하는 거예요. 가끔 이어폰을 이렇게 조금만 꽂았을 때, 예, 뭐, 그렇죠. 한쪽만 들리고 막 이러는 거구나. 만약에 이게 지금 저렇게 스피커 1, 스피커 2, 마이크, GND가 있는데, 이선 안에서 이렇게 네 갈래, 네 가닥에 그런 전선들이 이렇게 얽혀져 있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가끔씩 유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옛날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쓰다 보면은 한쪽이 안 들리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선 중에서 한 가닥이 끊어진 거예요. 아, 이래서 유선 이어폰이 안 돼. 저도 요즘에 과감증이 무선을 쓰고요. 발생하세요. 자, 이렇게 네 개의 단자가 있는데, 이네 개의 단자에 저희 키트에 구성되어 있는 악어 클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어 클립이 있는데, 이 악어 클립을 이용해서 이어폰과 연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이크로 비트로 소리를 내볼 겁니다. 동요를 연주하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먼저 저희가 준비해야 될거 알아보자면은, 두둥탁. 어떤 동요를 연주할지 생각을 해보고, 악보를 준비합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아기상어, 아기상어. 아기상어, 아기상어로 준비했고요. 버튼 A를 누르면은 동요가 자동으로 출력되도록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이크로 비트에 동요가 연주되는지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어폰이다 보니까 사실 소리가 되게 적어요. 뭐 사실 주변에 스피커를 구하기에는 스피커를 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그냥 부저로 하면 안 되나요? 여기 달려있는 부저로? 그럼 일단 여기 달려있는 부저로 저희가 진행을 얘가, 하도록 하죠. 여기, 이게 이 교재 전용 키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부저가 안 달려있어요. 이 확장 모드에. 대신에 이제 부저 모듈이 이렇게 따로 제공이 되죠. 한번 부저 모듈로 하면 되겠네. 부저 모듈로 해야 되는데, 이게 커넥터가 지금 밑에 없어요? 밑에 있어요. 저희 그러면 이어폰으로 하면은 결과물이 안 들리니까 바로 맞아요.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그거를 여기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요. 요 지니어스 키트로 하면은 교재 전용 그렇죠. 키트로 해가지고 부저 연결해서 하는 걸로 변경을 할게요. 물론 이어폰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부저로 하는 걸로 이 친구는 여기 뒤에 놓고 코딩이 되어 있는 부저로 거고.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부저를 바꿔서 상관없어. 자, 그러면은 어떤 종류를 연주할지 우리는 아기상어를 연주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악보를 준비를 했어요. 아래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악보가 이렇게. 레미 솔솔솔솔솔솔솔 레미 솔솔솔솔솔솔 레미 솔솔솔솔솔솔솔 파파 이거래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개 이름을 내야 되는데, 개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하나하나의 음을 사실 이제 블록 코딩으로 코딩을 짜봐야겠죠? 네, 여기 다음에 이제 코딩 챕터로 넘어가면은 코딩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네, 여기 저희 이제 마이크로비트 코딩을 하는 그런 코딩 웹 이제 웹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구글이나 네이버에 마이크로비트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가셔서 코딩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코딩을 짜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새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코딩을 짤 수 있습니다. 블록이 아예, 네, 맞아요. 블록이 아예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A 누르면 실행이라는 블록을 꺼내야 돼요. 여기서 블록이 보라색, 핑크색인데 이 핑크색 블록은 여기 보시면은 이 블록 탭에 각각의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이 색깔에 맞춰서 입력 탭에 들어가서 A 누르면 실행 블록을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나서는 보시면 얘 주황색이죠? 주황색에 있는 도 출력 블록을 넣어줍니다. 도. 네, 도 블록을 넣어주면은 얘가 A 버튼 누르면 도라는 개음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이 도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피아노 건반이 나와요. 오, 너무 좋다. 네, 여기서 이제 저의 이제 맞는, 그러니까 내가 동요를 부를 그런 건반 하나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아두이노로 피아노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아두이노는 굉장히 노가다. 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피아노 건반 치듯이 이렇게 솔 이렇게만 해줘도 되는 거라. 네, 너무 되게, 간단하네요. 되게 직관적이죠. 왜냐면 이게 보면 여기 숫자 막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아두이노에서 입력해야 될 숫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악보를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아두이노 악보 이렇게 해서 공유를 막 해놔요. 네. 진짜 막 그 정도인데 이거는 너무 좋다. 네. 우선은 이렇게 솔 출력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한 박자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블록을 좀 잘못 꺼낸 것 같아요. 박자가 있는 블록을 네. 꺼내야 되네요. 여기 박자가 있는 블록이 있네요. 이걸로 바꿔줍시다. 바꿔주고 나서 얘를 다시 솔로 놓고 한 박자 출력 이렇게 하면은 A 버튼 누르면은 딱 소리 한 박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저희가 미리 짰어요. 네, 뚜루루 코딩을 해야 되는데 또 뚜루뚜루를 네, 여기 보시면 29개예요. 너무 노가다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심어왔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서 복사한 다음에 또 여기서 미 하고 또 복사해서 솔 계속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레미미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이제 방송 시간에 좀 아깝잖아요. 이걸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보려고 오신 게 아닌데 그래서 네. 저희가 여기다가 넣어왔습니다. 네. 그럼 0번에다 꽂아, 색깔에 맞춰서 꽂아주고. 꽂아주고, 네. 이렇게. 보면은, 딱 앞뒤면 이렇게 커넥터가 잘 되어 있어서, 이제 가르칠 뭐 애들이나 그런 교사분들이 네. 방향을 앞뒤를 안 헷갈려 하는 거죠. 네. 색도 이렇게 노란색에 딱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도 안 헷갈리게. 꽂아주면 끝! 네. 꽂아주고 나서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하면은 아시죠? 스마트폰 네. 5핀으로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비트로 이제 연주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박자를 좀 더 세밀하게 하면은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노래가 나옵니다. 네. 동요를 연주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리셨나요 혹시? 아무도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노래가 너무 이게 아기 상어 같지 않고 약간 늙은 상어 같아. 늙은 상어 늙은 상어
이게 음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박자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 박자 쉬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보면은 음악 블록에 저기 그 저기 한 박자 유 아 저건 유지인데 아래 빠르기 변경이나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네,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여기 보면은 뭐 굳이 이렇게 노가다 할 필요 없이 얘가 스스로 멜로디를 이거 제...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더보기 있나? 저기 아 다다도 네, 여기 있다 보면은 이렇게 멜로디가 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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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있고 예 네, 주로 뭐 바바바바바바 네,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노래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네. 뭐 장례식 노래도 있고 결혼식 노래도 있고 네 사실 저는 장례식 노래 들어봤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장례식에 정해진 노래가 있나 하는데 같은 음 사이에 인터벌이 없어서 구분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예, 네, 그렇죠. 뭐 사실 이게 딱 심표가 있어야 되는데 심표를 구현하려면은 이게 중지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중지를 한 번씩 중간중간에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코딩을 완료를 했으니까 여기 쭉 내려가서 이렇게 박자 변경해주면서 코딩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이어폰으로 사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확장보드를 끼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악어 클립이 있어요. 악어 클립이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노래 진행 도중에 멈추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노래 진행 도중에 멈추게 하는 방법은 그거는 뭐 버튼을 따로 해가지고 네, 비버튼을 한다거나 네 그렇죠 모두 정지 그러면 이제 B를 누르면 중간에 정지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어폰 단자가 있어요. 얘를 이 악어 클립으로 맨 안쪽에 있는 부분하고 맨 바깥쪽에 있는 부분 이렇게 꽂아주신 다음에 마이크로비트에 여기 P0번 단자하고 GND 단자 이렇게 악어 클립 꽂아주시면은 근데 이어폰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근데 좀 꽂아야지만 소리가 들리죠. 꽂아볼까요?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어폰에다가 나오나요? 네, 나오는데 여기 마이크를 한번 좀 대볼까요? 나오나? 들린다. 네, 들리죠. 들리시죠? 예, 소리가 약하긴 한번 좀 들리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어폰하고도 직접 연결을 해서 이제 뭐 굳이 키트가 없고 마이크로비트만 있다 하시면 이렇게 연결도 가능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희 뭐 이런 식으로 쭉 코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잘 안 되실 경우에는 이어폰 단자가 뭐 제대로 악어 클립과 연결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코드 블록이 제대로 됐는지 네,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뭐 아기상어 말고도 사실 뭐 다른 동요도 많죠. 뭐, 네, 뭐 에델바이스나 이런 거 되게 좀 잘 갑자기 웬 에델바이스 생각나는 게 가쁜 에델바이스 생각나는 게 이런 거 먹고 있어. 에델바이스 네, 애들 잘 들었습니다. 에델바이스 네. 에델바이스 같은 것도 해보면 좋겠죠. 네. 굉장히 교육적인 노래죠, 에델바이스. 네. 그 다음에는 저희 프로젝트 이제 5번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 반응 속도 게임으로. 네. 동료를 다 만들었으니까 반응 속도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네는 넣어놓고. 네. 반응 속도 게임은 뭐, 키트가 필요하진 않아요. 마이크로비트만 필요하고, 얘네 마이크로비트 코딩만 잘하면은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반응 속도 게임 이야기 이런 식으로 또 있고요. 반응 속도 게임을 이해를 좀 하자면은 얘는 이제 난수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난수. 네. 주로 이제 뭐 마이크로비트에서 주사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음악을 랜덤으로 재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것들 굉장히 많죠. 사실 난수가 굉장히 좀 일상 생활 특히 코딩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반응소득 게임을 저희가 만들려는 반응소득 게임은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시작할 때 LED에 3, 2, 2, 1. 1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게임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후에 LED가 켜지면 저희가 뭐 A나 B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르고 어떤 버튼을 눌렸는지 알수 있도록 코딩을 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정한 대로 마이크로비트 게임이 진행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먼저 처음으로 코딩을 할 건데, 기존에 저희 동료 연주왕 했던 코딩을 지워볼까요? 지우고, 다시 여기 보면은, 이 핑크색, A 플러스 B를 누르면 실행, 블록 꺼내주고, 여기 초록색, 청록색, 만약 블록을 꺼내줍니다. 논리에 있죠? 네. 여기서, A 누르면 실행인데, 이 A를 누르면은, 얘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여기 목록이 떠요. 그래서 A 플러스 B를 선택을 해주고, 논리 탭에 만약이 있어요. 색깔이 똑같으니까 색깔로 구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시작은 0이라는 이 마르모 블록이 하나 생겼죠? 이 마르모 블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먼저 이 시작이라는 조그마한 블록을 저희 만들어줄 거예요. 이 블록은 저희가 변수라는 탭에 변수 만들기 들어가서, 시작. 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시작 만들기 힘들다. 만들어서 하나 꺼내주고, 이 마름모도 똑같이 지금 청록색이죠? 이것도 논리 블록에. 부동, 늑, 이꼬르. 네.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말로는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비교 연산자 블록을 꺼내줍니다. 꺼내서, 보면은 이 시작이 쏙 들어갔죠? 얘를 이렇게 왼쪽에 0 있는 부분에 넣어주고, 얘를 다시 빈 공간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만약 시작이 0이면 블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 2, 1 하면서 수로 출력을 해줄 거예요. 수 출력 넣어주시는데, 그리고 우클릭 이용해서 세 개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3, 2, 1을 만들어 그러겠죠.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여기 더보기, 그러니까 여기 없을 때는 항상 더보기로 보셔야 돼요. 더보기 누르면은 LED 스크린 지우기라는 블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블록 찾다가 없으실 때는 더보기 탭을 눌러서 찾아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3, 2, 1 출력하고 LED 스크린이 지워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일시중지 블록과 그다음에 여기 보라색 블록이 있는데 여기 쓰여져 있는 게0 곱하기 0이에요. 이제 이 블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본 탭에서 일시중지 블록을 넣어 주시고, 아까 보라색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계산 탭이 있죠? 계산 탭에서 곱하기 0 곱하기 0 블록이 이렇게 있어서 얘를 넣어 줍니다. 사이에 딜레이를 넣어야 될것 같다 하셨는데, 마이크로비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수출력을 하면은 네. 요거 다 출력되고, 바로 그렇죠. 출력되고, 출력되고,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동시에 되지 않고. 마이크로비트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잘 만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인데, 이 LED에 뭐 숫자나 아니면 문자가 표시가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뒤에 딜레이를 걸어줍니다. 뭐 딜레이는 뭐 100ms나 아니면 500ms 정도 이렇게 딜레이를 걸어줘서 얘가 바로 3일 땡 이런 게 아니라 3, 2, 1, 땡 이런 식으로 예, 나갑니다. 이제 나중에 이 실행을 할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좀 봐야지 좀알수 있는 부분 같고요. 여기 보면은 예, 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일시중지 블록을 넣어서 이렇게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일시중지 블록을 뺄수 있는 곳은 다 뺐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일시중지 0 곱하기 0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네, 딜레이는 밀리세크 단위고요.
0.001초. 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마이크로프트에서 잴 수 있는 거는 저는 10ms 단위라고, 네, 좀 확인이 돼서, 일단 10ms 정도 될 것 같네요, 단위는. 여기 일시정지에서는 또 다시 랜덤 정수라는 게 생겼어요. 이 랜덤 정수라는 게 생겼는데, 이것도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마른 목걸로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탭에 있고요. 0부터 2까지 정수 랜덤 값. 이게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바뀌었죠? 네, 바뀌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0부터 10까지 정수 랜덤 값 블록이고요. 더 쉬워졌네요, 블록이. 네, 이거를 하나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0부터 10까지인데, 뭐 사실 숫자는 상관없긴 한데, 0부터 2까지로 해주시고요. 교재랑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서 1000을 곱해줍니다. 1000을 곱해주는 의미는, 사실 뭐, 초단이에요. 이제, 뭐, 0초부터 2초까지, 이렇게 일시중지를 한다. 라는 뜻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아래는 이제 LED 켜기라는 블록이 생겼는데, 이 약간 랜덤 정수 블록보다는 조금 더 진하죠, 보라색이. 똑같은 보라색 진한 거를 찾아보면 여기 LED 탭이 있습니다. LED 탭. 눌러서 2층 포문으로 9구단 계산도 되나요? 아, 2중 포문? 2층 포문이라. 네, 이 마이크로비트 2중 포문으로 9구단 계산도 되고요. 근데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사실 되게 창의적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블로그 포스팅 통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 놓을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랜덤. 랜덤 정수,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랜덤 정수. 앞뒤가 똑같네요, 예. 네. 앞뒤가 똑같죠. 여기 보면은, 그냥 저는 이 블록을 복사를 해줬어요. 이 우클릭하면 여기 복사 있거든요. 복사를 눌러서. 쏙 넣어주시고. 하나 넣고. 또 쏙 넣어주시고. 하나 넣은 다음에, 얘를 4로 바꿔줍니다. 이 LED 켜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함수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래프에 보면은 X값, Y값 이런 좌표가 있어요. 이런 좌표에 따라서 이 마이크로비트 블록이 0, 1, 2, 3, 4, 0, 1, 2, 3, 4 이렇게 하나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 좌표 값의 위치에 따라서 LED가 랜덤으로 켜지는 거고요. 네, 얘는 완전 아두이노하고 비슷한데, 아두이노보다는 사실 좀 더 쉽고 좋은 점이 많죠. 네. 사양도 훨씬 높답니다. 네. 사실 저는 얘한테 왜 이렇게 그런 사양이 들어왔는지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네. 좀 과한 스펙을 넣어놔가지고. 다음에는 또 저희 시작 변수 만들었었죠. 시작 변수에 1 저장 블록을 꺼내서 넣어줍니다. 시작 변수에 0 저장인데 이걸 숫자를 또 1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까지 저희가 짠 코딩을 좀 종합해서 보자면은, 저게 마이크로비트의 AB 버튼 실행을 하면은 누르면 네, 3, 2, 1이 출력되고 LED 스크린이 지워졌다가 이 LED가 랜덤하게 좌표 하나, 점 하나가 딱 찍힐 거예요. 딱 찍히면은 그때 A나 B 버튼 하나를 누르면 되겠죠. 우선은 A, B 버튼을 누르는 코딩을 안 짰는데 A 플러스 B 버튼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는 코딩을 짰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변수 하나 더 생성을 해야 돼요. 중복 방지라는 블록인데요. 이거는 버튼이 이제 뭐 A 버튼이나 B 버튼 이렇게 저희가 또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동시에 못 눌러서 AB, BA 뭐 이런 식으로 누를 때가 있잖아요. 이런 버튼의 오작동을 막기 위한 그런 변수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거 중복 방지라고 만들기 좀 그래서 그냥 중복이라고만 만들게요. 중복이라고만 만들고, 사실 뭐 변수 이름은 상관없으니까 여기에 0 저장 똑같이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나서는 이렇게 새로 또 A 누르면 실행이라는 블록 하나 꺼내서 이렇게 첫 번째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주로 마이크로비트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입력 블록과 그다음에 논리 블록 되게 많이 쓸 거예요. 네.
가장 많이 쓰는 블록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똑같이 끼워놓은, 아까처럼 네, 되어 있죠. 이번엔 중복 방지 변수. 네. 그러면 이 위치를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잘 알아두면 빠르게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LED로 이렇게 왼쪽 화살표 이렇게 출력을 하고 또 LED 스크린을 지워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파란색 기본 탭에 LED 출력이 있어요. 누르고 얘를 점 하나씩 클릭해서 이렇게. 아무나 이 직관적인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정말. 네, 이게 아두이노로 하면은 끔찍해 끔찍하죠. LED 스크린 지워. 네, 여기서 이제 한번 아두이노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바스크립트로 변경 딱 누르면은 얘가 딱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아두이노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짜야 됩니다. 그나마 얘는 좀 간단하게 나타났지. 네. 실제로는 아두이노 같은 경우 C 기반이다 보니까 네. 이것보다 좀 더 길게 되겠죠? 자,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이제 그래서 보면은 또 변수의 시작에 0 저장을 눌러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A나 B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다시 게임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 처음에 A 플러스 B 버튼 누르면 실행해서 이 0으로 저장해야지만 얘가 수출력이 되고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죠.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복의 0 저장 블록을 가져와서 중복을 시작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딱 A 버튼 누르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거죠. 얘는 반대로 시작을 눌렀을 때 안 원치 않은 게임이 방지되도록.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또 중복 방지가 들어가 있어요. 얘를 보면은 네, 만약 중복이 0이면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시작 블록이 되면은 얘가 만약에 A 플러스 B 버튼을 눌렀을 때 만약에 모르고 실수로 타이밍이 안 좋아서 A 버튼 눌렀다 하면은 뭐 시작이 안 되거나 잘못 입력돼서 게임이 좀 이상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을 저장을 중복에 1을 저장을 해서 이제 그냥 연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A 플러스 B를 누르면은 시작이 0에서 1로 바뀌어서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A 버튼 눌러가지고 게임을 끝낼 때는 시작이 아니라 중복으로 중복 변수로 게임을 끝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는 사실 게임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로에선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한번 다 만들어보고 살펴보죠. 다음에는 이제 여기 B 누르면 실행이라고 블록이 돼 있는데 이거 되게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옵트하면 되죠. 네. 복사를 딱 누르면 오 아주 좋아. 예, 조금만 바꾸면 이제 B로 바꿔주고 네, 여기서 얘를 이제 A를 눌러서 B로 바꿔주면은 만들어지죠. 살아났고 여기서 이제 화살표만 반대로 바꿔주면은 바꿔주면은 자 이렇게 B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블록이 완성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빨라요. 이렇게 복사 버튼을 잘 눌러야 되는 거 꿀팁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코딩이 완성이 되는데 제 코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시작 변수 값이 0일 때 저희가 블록을 실행을 하는데 A 플러스 B 버튼 누르면은 3, 2, 1 하면서 게임이 시작이 되고요. 이건 일시 중지가 랜덤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0초에서 2초 사이에 게임이 무작위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 LED 점 하나가 이렇게 딱 점등되면서 시작이 되면은 저희가 A나 B 버튼을 누르면 되죠. 빠르게 이렇게 해서 빠르게 누르기 위해서 빠르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되는데 이게 중간에 변수가 들어갔어요. 네. 이 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 시작에 1 저장을 하는 이유는 원치 않는 재시작을 막는 기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원래 A 버튼 B 버튼 눌러야 되는데 모르고 둘 다 누르면은 원치 않는 재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뭐 중복 방지는 버튼 뭐 예를 들어서 A 버튼, B 버튼 이렇게 눌렀는데 얘가 뭐 B 버튼 따닥 누르면은 좀 이상하게 표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변수 중복 방지 변수를 만들어서 넣었고요.
그러면은 뭐 A 버튼이랑 B 버튼 이렇게 누르는 건 사실 둘다 똑같아서 A 버튼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A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 방지가 0이 0일 때 이렇게 A 버튼 누르면은 왼쪽 화살표 표시되면서 얘가 이제 눌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B 버튼도 똑같이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이제 내가 좀 빠르게 클릭을 했다 이런 걸좀알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였었죠? 네. 자, 그럼 아까 한 것처럼 AB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아이고. 예, 다시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자, 아까 저희가 딜레이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AB를 눌렀을 때 이렇게 뭐, 3, 2, 1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3, 3, 2, 2, 1, 1 이렇게 이런 가죠? 식으로 되죠. 네. 이제 요거를 지금 이렇게 LED 하나 띡 점등이 되는데, 이를 이제 A나 B 버튼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래는 아까 뒤에 숫자 500이 나왔죠? 숫자 500이 나오는 거는 제가 코딩을 넣진 않았는데, 이게 저희 레벨업에 있는 그런 항목이에요. 저희가 레벨업에 있는 항목을 다시 한번 이제 코딩을 해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하면은 원래 A, B 누르고 그냥 시간이 안 나오고 끝이잖아요. 저희 반응 속도를 이제 저희가 빠르게 눌렀는지 아니면 느리게 눌렀는지 측정하기 위한 기능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재빨리 버튼을 누르는 쪽?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거를 친구하고 겨뤄본다고 할 때. 아, 이렇게, 토비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렇죠. 아니죠. 이제,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눌렀을 때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아, 43의 시간만큼에 네. 클릭을 한 거고, 만약에 친구는 이제 만약에 53이면은 이 친구가 늦은 거. 네. 그런 식으로 내기를 할수 있도록 제가 좀 만들었어요, 아, 이거를. 이해가 갔네요. 네. 이 교재에서는 이게 그냥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이게 간단한 블록 몇개 추가해서 제가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되게 정말 랜덤하게 뜨네. 그렇죠. 이게 저희가 난수를 사용을 했으니까 랜덤하게 뜨는 거죠. 아무리 빨리 눌러도. 이게 마이크로 비트에서 저희는 사람의 반응 속도가 0.12초라고 해요. 최대 반응 속도가. 그럼 여기 기준으로 얼마가 나와야지 잘하는 거예요? 거의 한 3? 3? 네, 3대가 나오면 잘하는 거죠. 3? 네, 그렇죠. 앞자리가 3? 네. 나 방금 3 나왔어요. 네, 3 나오면 잘하는 거죠. 대신 이제 막 누르지 말고 한 번만 눌러야겠죠? 아. 여기서 이제 제가 타이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넣어줄게요. 우선은 타이머 넣는 시간이요. 기능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면은 일단은 이 무한반복 실행에 저희 아까 많이 사용한 논리블록 넣어가지고 논리블록에 비교연산자 똑같이 넣고 시작이 이번엔 1이면 이로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게임이 시작되면은 타이머가 실행이 되겠죠? 시작이 1이면은 이 타이머 값이 계속해서 증가. 1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1이 증가가 되고 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아니면 실행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시작 버튼이 그러니까 시작을 안 했을 때는 이 타이머 값이 0으로 돌아가야겠죠? 타이머에 0 저장. 0 저장. 이 누르면은 오. 이게 마이크로비트에서 시간을 잴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시간을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시간을 표시를 해주는 거는 이 LED 출력에 LED 스크린 지우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수출력을 넣어주고 변수에다가는 타이머를 넣어주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B B 버튼 버튼에도 눌러도 나올 수 똑같이. 있도록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완성입니다. 이러면 이제 방금 그 게임처럼 네.
이렇게 반응 속도를 이렇게 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 35. 예. 네. 저도 해봐도 이게 사실 20대는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늦었다. 늦으면은 이제 73. 이런 식으로. 예. 재밌다. 예. 이 친구랑 이렇게. 안 뜨지 않았어요? 아, 랜덤, 이게 그 뜨는 시간도 랜덤한가요? 그렇죠. 뜨는 시간도 랜덤하죠. 아, 바로 뜨는 게 아니구나. 네. 해볼게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빨리 눌렀는데도 40이네? 아. 어렵다. 네. 이게,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들이 할 때, 친구들이랑 뭐 같이 하면서 이렇게, 뭐, 내기 하면은 되게 재밌게. 오, 재밌네요.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되게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아무리 빨리 해도 20대가 안 나오네, 진짜. 네. 와, 어렵다, 이거. 일단 이렇게 저희가 반응 속도 게임 좀 끝내봤고요. 네. 이게 말 그대로 C였으면은 처리 속도가 빠른데, 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고, 마이크로비트가 마이크로 파이썬이라는 또 그런 안에 펌웨어를 쓴다고 해요. 이 펌웨어는 이제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저희 반응 속도 게임 좀 끝내봤고요. 와. 자, 그럼 이제 한번 맞춰볼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